야사당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대통령 행사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해서 소집 요구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여당 불참으로 파행했습니다. 국회 운영위가 오늘 오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개의했습니다. 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강 의원에 대한 강제 퇴장 조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. 여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운영위가 야당 단독으로 일방 개의된 데 유감을 표하면서 강 의원의 행동이 명백한 경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산회가 선포되자 민주당, 정의당 운영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운영위 개회 무산에 대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.